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겸 전자 색소폰 연주자 제이킴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 롤랜드, 아니 이건 소프라노 색소폰이고, 요거 전자 색소폰 롤랜드 A30. 자, 한달 정도 써봤는데요. 한달 정도 써보고, 가장 최근에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리뷰를, 솔직 리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폰! 작업실은 제가 치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실은 절대 치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정리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작업실 정리해야지 하고 작업실 와도 한번 에어로폰을 잡고 있으면 2시간 막 이렇게 연습을 하게 돼요. 정말 연습벌레를 만들어주는 그런 악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롤랜드 A30의 기본 사양과 좀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잘 보여야지. 리뷰 처음 해봐요.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오래 쓸수 있고, 저는 이걸 12개 AA 이 사이즈거든요. 12개 사놓고 6개는 항상 충전. 충전기 항상 6개는 충전을 해놓고 사용하고, 이걸 해서 로테이션을 계속하면은, 예, 좋습니다. 물론, 어댑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원 플러그 근처에서만 악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이 배터리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폰을 만약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배터리를 최소 6개. 뭐 이거 제가 6개, 6, 4개에 15,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기까지 해서 한 5만 원 정도 배터리에 투자를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친구가 될수 있다. 전원을 켰습니다. 짜자잔! 예, 여기 LCD라 그러나요? LED라 그러나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소스가 먼저 뜨나 봐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이 Jupiter AP라는 소스가 뜹니다. 이걸로 연습을 했나 봐요. 이 음원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 Jupiter에 있는 소스들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Jupiter AP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Jupiter 어쿠스틱 피아노는 아니고 약간 리드 사운드인데, 또 스피커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물론 이 카메라에 담긴 소리는 조금 미약할 수 있는데, 제가 이따가 리뷰 이 후반부에 라인아웃을 해가지고, 여기 55 케이블 들어가는 라인아웃 보이세요? 여기 55 케이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55 케이블 있잖아요. 요런 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스피커, 뭐 믹서를 통해 이렇게,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하면은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음원 소스가 아무래도 이게 롤랜드 아니겠습니까? 롤랜드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닌 회사잖아요. 예, 여기 메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터치를 해주시면 짜잔, 다시 켜집니다. 요 버튼으로 이렇게 소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이 섹션으로 옮길 때는, 요게 보면은 아예 그 위에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 큰 섹션으로 악기들을 건너뛸 수 있어요. 1번이 리드 계열이고요. 2번. 여기는 신스, 소프트 리드 계열입니다. 3번. 여기는 3번은 신스 패드 스트링. 4번. 신스 브라스. 신스 브라스. 5는 우드윈드. 눌러보시면 막 소프라노, 엘토, 테너 막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관악기 섹션입니다. 바리톤 섹스폰도 있습니다. 바리톤. 어우. 브라스 섹션, 리얼 브라스. 여기 트럼펫 소스도 있고요. 금관악기 섹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스트링스. 현악기들입니다. 이렇게 롤랜드 에어로폰 뒤에 숨어서 얘기하니까 재밌. 8번, 에스니. 약간 신비로운 사운드를 내는 그런 뭐 민속악기들. 뭐 펜플루트, 뭐 샤코하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버 나인, 키보드. 예, 건반 계열이네요. 로타리 오르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있네요. JD8 800 피아노. 이거 빈티지 명기 아닌가? 다음, 기타 앤 베이스. 기타 빰빰빰. 자, 11번 폭스 콰이어.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릴스로 이 소스로 하나 찍은 거 올렸는데, 재즈 스케일. 이건 재밌습니다.
아우 재즈스케 이거 재밌어요. 오, 12번 퍼커션 섹션까지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12섹션 퍼커션 팀파니. 오우 이것도 한번 저기 라인으로 연결해서 생동감 있는 소스를 들려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12개의 섹션으로 돼가지고 되게 다양해요. 아 또 하나의 장점! 짜잔! 여기에 이제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지금 E플랫 악기 제가 알토 색스폰에 맞춰놨어요. 이렇게 돌려서 B플랫으로 바꾸면은 B플랫 키에 또 맞는 악기로 변한 거예요. 일단 C에 맞춰볼게요. C. B플랫으로 맞추면 -2라고 되거든요. -2. 단 2도가 내려가잖아요. 엘토 색스폰에 맞춰서 +3 E플랫.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하다 바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게 이런 접근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볼륨 버튼이 여기 하나 달렸었어야 돼요. 디지털 그러니까 라인아웃 볼륨 말고 이 그 스피커 볼륨 노브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아 볼륨 너무 크네? 뭐 좀 줄인다. 아 너무 작아 안 들리네 하면 아 볼륨 좀 올리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볼륨을 접근하려면 또 이 메뉴를 눌러서 볼륨 섹션을 막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넘기다가 스피커 볼륨 또 여기서 설정 들어가고 스피커 볼륨을 이렇게 바꿔. 단점이 살짝 존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에어폰 A40 나오면 A40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액세서리 바로 이 헤어밴드 다이소에 파는 헤어밴드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끼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 제가 지난번 언박싱 리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레트로 감성을 살리기 위한 헤어밴드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전자악기다 보니까 침이 좀 닿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침을 닦으라는 용도인데 전 하나를 더 연습할 때는 바로 앞에까지 해놓고 합니다. 왜냐면 침이 많이 튀어요. 조금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이게 이거 하면 이 리드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이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저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연습할 때니까 뭐 지금 무대에서는 좀 뭐 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렇게 해놓고 해도 충분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닦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추가 액세서리 침은 사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침바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제가 전에 이게 마우스피스 캡이냐 그랬는데 예 침바지였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 비워야 되면 이렇게 툭툭툭툭 색소폰을 불면서 이거를 좀 같이 연주해보고 싶은 추가 악기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색소폰을 위한 밤에 뭐 집에서 가정에서 악기 불기 쉽지 않을 때 대체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지만 또 막상 불어보시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적인 그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잡았을 때는 어색해요. 많이 어색합니다. 이게 색소폰은 실제 호흡과 리드와 그 리드의 떨림으로 인해서 이 호흡의 양, 음정, 그리고 소리의 두께 뭐 이런 걸 다 좌우하잖아요. 하지만 이 전자 색소폰은 단순한 약간 에어블로잉 신호를 받고 그 신호의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생성해내는 거라 어찌 보면 더 직렬적입니다. 내가 대충 그냥 불든 신경 써서 불든 얘는 같은 음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로폰은 전자신호이기 때문에 공기 양만큼을 측정해서 소리로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피치의 변화가 막 그렇게 진짜 관악기처럼 예민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는 뭔가 딱딱한 느낌이 좀 들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텅깅도 사실 그렇게 진짜 악기처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서 소스가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뮤트 트럼펫을 좀 해놓는데 연습할 때 왜 연습할 때 이 뭐 트럼펫 이 관악기로 해놓냐면은 관악기로 뭘 잘 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또는 피아노 그룹 9번에 12번 AC 파피아노
멜로디를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요. 멜로디를 하던 뭐 솔로를 연습하시던 이 악기로 하면은 속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뭐. 저도 뭐 지금 뭐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진짜 무슨 기계처럼 정확하게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야 돼요. 텅깅 하지 않고 일단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텅깅을 그 후에 연습을 해야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아노 소스라면 뭔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리실 거예요. 방금도 들으셨나요? 뭔가 드랙 드랙 드랙. 근데 이런 게 사실 미세하게 약간 그 동시에 안 눌렸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막 아 이렇게 잘 안 돼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교한 연습을 하기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죠. 지금도 막 드럭드럭 들리실 거예요. 저도 뭐 지금 아주 그 날 소리를 다 들려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런 그 피아노 소스를 두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누르는 그 연습이 됩니다. 연습을 이 피아노 소스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뭐 처음 리드 소스를 바꾸셔서 연습하면.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커버가 돼요. 왜냐면 서스테인 감이 있는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소룡이 몸에다가 무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막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막 달고 막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막 양동이를 이고 막 힘들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던지는 순간 몸이 날아가듯이 막 그런 느낌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서스틴감이 있는 소스로 오면 매우 편안하게 일반 색소폰처럼 연주가 되더라. 다른 악기들 야마와 뭐 EWI 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EWI는 일단은 저는 성향상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이 그 터치 방식이. 얘는 손이라도 살짝 올려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따르르르르르르 이게 되는데 EWI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르르르르르르 터치 방식이라 손이 더 이렇게 막 떠야 되니까 저한테는 어려운데 야마하 WX5랑 롤랜드 AE30은 터치 방식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롤랜드와 야마하가 좀 경쟁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미디 제가 제일 선호한 미디를 같이 쓰시면 이 미디 신호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장 소스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이대로만 들고 다니면 연습이 가능하다는 이렇게 야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연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밤에는 볼륨을 줄여놓고 볼륨을 안 줄여도 돼요. 이어폰 꽂아서 연습해도 되거든요. 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에어로폰 여러분들도 꼭 만나셔서 즐거운 뮤직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자 롤랜드 에어로폰 AE30 예, 하늘 높이 날아가겠습니다. 슝